너 힘든 거 알아. 하루아침에 네 원망이 다 풀어질 거라는 생각하지도 않고. 하지만 나도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, 그동안 다 못한 거 너무 많아. 나도 좀 하면 안 될까? 지난 27년 동안 해주고 싶어도 못했던 거 나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. 제발, 제발 그만해요! 거기서 뭐야? 이모, 아직 안 주무셨어요? 수경아! 뭔 일이여 또? 예? 네, 다 들었어요 오늘.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영영 헤어지게 됐는지 다 알게 됐다고요. 그렇다고 해서,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? 이해나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, 엄마. 그 엄마 소리도 그만 좀 해! 정작 필요할 땐 없다가 이제 와서 누가 맘대로 엄마인데! 넌 나 쫓아보자. 원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더는 안 되겠네. 언니. 그래. 너 원통하고 분한 거 충분히 알겠어. 근데 네가 암만 원통하고 분여도 네 엄마만큼일까? 언니 제발. 이모. 네 엄마가 지난 2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네가 이러는 거는 아니지. 네가 암만 아프고 힘들었어도 네 엄마 아픈 거에 비교나 될 수 있을 것 같아? 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,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. 그만해 언니. 이리야, 내가 갈게. 너 그냥 있어. 아이고 징이야, 아이고. 저 불쌍한 것들을 어쩌면 좋냐고. 어쩌면.